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기는 강릉시 성남동입니다. 이곳은 기차가 오가던 철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심을 가로지르던 옛 철길은 이제 걸어서 오고 가는 월화교로 바뀌었죠. 자, 이곳이 옛 철길입니다. 철로길이 열리는 지금은 완전히 상전벽해예요. 아, 이게 현대식 다리가 놓아가지고 사람들 통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다리가 되어 있네요. 현대식 다리죠. 아, 안녕하세요. 대마기행 길을 떠나야 하는 최주봉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만나 뵙습니다. 편안하셨죠? 한 주일 동안? 예,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요, 강원도 강릉이에요. 예. 자, 오늘 강릉에 소문난 곳과 그리고 서민들의 삶이 거룩한 곳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레디 고! 옛 철길 터 아래 펼쳐진 오래된 동네. 과거의 기억이 머물러 있는 그야말로 구도심이지요. 이젠 오가는 사람들도 예전 같지 않은 곳이에요. 야, 이 상권이 많이 죽었네. 그 간판들 보니까 옛 간판이에요. 야, 이거 딱 보니까 그 옛날 흔적이다. 옛날에는 되게 이렇게 앞에 바람막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비닐을 위해서 많이 장사를 했었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저 빵, 아침에 빵 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야, 지금 뭐, 빵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와, 그러시. 예. 우리 저기 여 사장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빵 찌려고 뭐 하고 계셔 지금은? 지금 이렇게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뭐야? 바깥에 한번 일하시면 이 함께 도와드려야지. 일을 해야지 밥을 주시지. 뭐 만두를 안 빚고 빵만 빚으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만두는 아직 안 해요. 아, 만두는 아직 안 하고? 네. 오, 그래요? 아, 참, 빵 만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50년 됐어요? 지금 연세 보니까 연세가 지금 더신데? 어? 이 집하고 연세가 비슷해. 한 4, 50년 됐죠? 몇 년 되셨어요? 그래도 있죠. 예? 한 50년 가까이. 50년 가까이? 이야, 이 소문난 빵집이라고 해서 저 일부러 왔어요. 빵 좀 먹어보려고. 얼마나 소문이 맛있고 맛있는지. 예? 그리고 이 동네가요. 예. 옛날엔 잘 나가던 그런 거리 같았었는데, 예. 지금 많이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예. 예. 여기도 다 비슷비슷하고, 우리 이 골목에 빵집이 8집이 있었는데, 이 거리에? 예, 예. 그랬는데, 바뀌고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예.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싹 없어졌어. 그럼 빵집 뭐지 여기만 남아 있어요? 나만 남아 있어요. 와, 장하시네. 그렇게 즐기게 지키고 있는 상권을 지키셔야 돼. 예. 그러면 나중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남들 다 떠난 자리, 가족 먹여 살 일이야 잠시도 쉬지 못했을 저 주름진 손은 오늘도 빵을 빚네요. 아직 빵이 아직 익지 않았죠? 안 쪘죠? 예, 이거 세는 건 아직 안 쪘어요. 아, 아직 안 쪘구나. 어려서는 저 찜통 위에 올라간 찐빵을 매일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했죠. 지금 어르신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올해 80이요. 네? 올해 80. 80? 예, 44년생. 와, 그래요? 저보다 한참 선배네. 네. 80은 지금 한창이죠. 어, 그렇죠. 한창. 아니, 100세 시대에 80은 한창이죠. 네, 어르신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한 20년 더 사시면 돼요. 건강하시게. 네. 그동안 이제 행복하게 이제 여러 여유 있게 사셔야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야, 이것만 계속 하셨어요, 사장님은? 다른, 아니, 네. 우리 아저씨 농사죠요. 저는 농사도 짓고. 아, 농사도 지으시고? 예, 지청계는 광산도 다니고. 광산? 예. 와, 다양하게 하셨네. 지금도, 응? 광산도 하시고.
일철 나서 먼저 밭에도 갔다가 예. 이것도 이제 바쁠 땐 이것도 아. 그 대신 우리 저기 저 사모님이 이거 지키고 계셔야 되겠네. 안주인께서는 네. 하루 이거 만 빵 이거 몇 개나 나가세요? 빵요? 개수로 빠지면 한 수백 개 나갈 건데. 아, 지금은 그렇게 안 나가요. 요거 다 해요. 요거 요거야? 야, 요거. 아니 겨울에 빵들 많이 먹잖아요. 따끈따끈한 거. 지금은 다 먹어요. 옛날 학생들 막 강의를 입고 이런 중에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지금은 학생들은 찐빵 먹어. 이제 우리 집에 먹던 노인네들이 와서 사가지고. 아, 옛날 단골들. 네. 네. 옛날에 이제 축구 배고플 때는. 예. 빵도 엄청나게 먹고 만두도 그렇게 많이. 아 그땐 먹거리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 그렇죠. 그때는 1년 줄로 섰었지요. 대기. 와. 그전에 서 있었지. 아유 저 김 올라가는 것 좀 보세요. 동네 찐빵의 전성기였던 60, 70년대. 딱 그때 그 시절 풍경입니다. 야, 빵이 이렇게 크냐? 아, 그럼 만들 때 조그만 거 같더니 왜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완전히 일잖아요. 오. 일어서. 야, 요거 진짜 아, 먹음직스럽네요. 응? 금방 나오는 거. 어, 이거 금방 나온 빵을 먹어야 된다고 이게. 아, 그래서 호호 불면서 훅 보세요. 내용이 이렇게. 응? 반을 딱 가르면 나오는 저 단팥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아유 또 먹고 싶네. 옛날에 꼬마 때는 이 한 자리 열 개 먹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만큼씩 가게 먹었어. 200원 냈어요. 처음에 내가 장사할 적에 50원씩 하니까는 열 개면 500원. 맛있네. 역시 빵은 옛날 빵이에요. 그럼 옛날이 빵 얼마나 구수하니 옛 생각도 나고. 아마 어른들이 이런 옛 생각 때문에 그래서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셔요. 한 60, 70대를 많이 오시죠? 네, 네. 응? 네. 그냥 사들고 가시는 거예요, 사가지고? 네. 밥 쓰는 분은 몇 분 안 계세요? 아, 그래도 내일 모레 80이신데 아주 건강한 모습이에요. 저요? 네. 건강해 보여요? 목소리 들으면 알아. 목소리가 낭낭하시면 건강하신 거예요. 건강하죠 뭐. 그럼. 뭘 건강해 뭐. 맨날 아파. 또 빨리 드셔. 예. 드셔봐. 빵 만드시라고 수고하셨는데. 이게 다 내 손 거친 건데. 그럼. 사장님 손 거친 거예요, 이게.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빵을 저들이 먹고 있잖아요. 찐빵을 보니까 옛 생각이 철로 나더구만요. 그동안에 뭐 살아오시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좀 별 싸움도 많이 오고. 많이 했죠. 그렇죠. 그런 싸움 되게 싸울 때 무슨 일 때문에 싸우셨어? 술 때문에. 어? 근데 술 약주 잘 드셔. 엄청 먹었댔어요. 지금 끊은 데가 한 40년 전. 아 젊은 시절이면 다 먹지 뭐. 많이 할 때는 하루가 아니라 아침에 보통 2억짜리로 보면은 2병. 아침에? 네. 첫 시작. 네, 아침에 눈 딱 뜨고 가게 문 열면은 술부터 먹는 거. 그래도 뭐 술 주정을 잘 안 하셨던 모양이다. 주정은? 아유 술 먹으면 주정을 해서 싸우지요. 아 그래요? 그럼요. 되게 술 먹으면 차는 사람 많거든 그냥. 아니요 이 양반은 다. 아주 챙겨 다 하는구나. 다 와서 깨라 하면 자요. 어 그리고 또 일어나 또 드셔? 그러면 언제 나가서 또 먹지 뭐.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아무튼 앞으로는 술 끊으신 지가 한 30년? 네. 절주하신 지가 30년 되셨으니까. 네. 아 잘하셨어. 거리가 멀어요. 앞으로 이제 두 분께서 건강하시고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사세요. 박가니 엄마께서 그동안 고생 많이 시켜드렸으니까 한 말씀 없어요 아내한테. 야 그동안 참 미안하고 죄송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오겠어? 혹시 옛날 생각을 하면은 한 말씀 하세요. 저희 식구한테 아주
미안하죠. 미안한 거 많죠. 무릎 꿇고 빌어야지 뭐. 예. 감사하지. 남은 여생. 어, 한번 오케이. 이제 고생 좀 덜 시켜야지. 옛날은 고생 많이 했는데. 네. 가게 일을 다 혼자다 시켜 그랬는데 어. 내가 이제는 도와주고. 그래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깨어나 주셔. 아이고 아니에요. 하여튼 옛날 사람들은 깨어나면 꼭 그 부끄러운다고. 이 지금 이 나이에 끌어 안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뽀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아, 쳐다봐? 그럼 둘이, 둘이 한번 쳐다보세요. 아니, 그럼, 그럼. 그 눈빛이. 에이, 이렇게 참 정답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오래오래 건강하게. 예. 자, 지금은 제가 아주 두 뇌가 행복하게 예, 장사를 통해서 살아오고 계시는 노부부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그지? 아직은 뭐 나이도 이제 창창하지. 뭐 이제 80인데 뭐 아주 창창하지. 두 분을 만나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이제 잠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아유, 참. 또 가고 싶네, 저 찐빵집. 와,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안녕하세요. 아, 아 이거 뭘 팔고 계세요 지금 이게? 예? 네? 아 이거 파는 데는 걸 내가 왜? 아 이거 맞춰보라고. 어? 맞춰보라고. 아니 이거 보여드릴게. 아. 어. 아니 이거 저 과줄 이거 파시려는 텐데. 아니 하나 놨어. 야 참. 강원도 왔으면 강릉에서 이런. 아이고 예, 강릉 인심이 또 이렇게 좋네 그냥 아주. 와. 야 이건 명절 때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 찌는 먹어요. 어? 어쨌대요? 맛있지 뭐. 야, 아 이거 파는 걸 제가 또 먹으면 이거 어떻게? 근데 이런 거 뭐예요? 이거 다 그거는 저 기름 간주하는 거예요. 아, 식혜. 아, 식혜하는 거. 당하는 거. 당하는 거. 이거는 엿도 꽂고. 엿도 꽂고. 예, 감자도 하고. 아, 식혜도 하고. 아, 식혜도 하고. 이름이 뭐라고? 보리 질금이죠. 질금이? 네. 또 미주는 왜 놓으셨어? 미주 다 팔고 가져와야지 안 가져와. 아, 다 팔으셨구나. 아. 두 분이 하세요? 예. 두 내가 하시는데 이거 물건 너무 적잖아. 땅을 배운 게 없으니까. 겨울에만 해. 좁아가지고 뭐를 못 하잖아. 너무 좁아. 아, 겨울에만 하신다고? 예, 예. 근데 팔은 생, 이거 가지고 생계가 되세요? 이제 늙어서 뭐 밥도 조금 먹잖아요. 농사도 지요. 아, 농사도 지시고? 네, 네. 농사 몇 마지기? 한 천평 되죠. 한 천평 되죠. 밭 천평. 아, 과수원 오셔? 네, 네. 그럼 뭐 먹고 살만 하셔? 네, 먹고 살만 해. 그럼. 노후대책 됩니까? 아, 노후대책 하실만 하죠. 네, 네. 난 이것만 하셔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겠지. 이거 해가지고는 노후대책 안 되지. 아, 이거 가지고는 어렵죠. 엿기는 팔아가지고 뭘 벌어. 아, 복숭아 사과. 아, 그런 과일이 있구나. 아, 그러시구나. 어. 1년 내내 쉬는 법이 없더군요. 이거 장사하신 데 얼마나 되셨어? 이거 40년 됐어. 어? 같이 하셨어? 예. 아, 그때 이 거리가 참 상권이 좋았었지요? 예. 옛날에는 이거 일반 동료. 예. 버스가 1단에서. 버스가? 예. 버스가 1단 동해로. 동해 3척으로. 동해 삼척으로. 예예. 나가면 이게 원도로야. 옛날 아주. 아 원래. 강릉시 원도로. 강릉시의 원도로. 예예. 이게 버스가 일단했어요. 근데 지금 당장하고 나니까 저 뒷길이 또 생겼어요. 예. 그래요? 버스가 절대. 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제일 기억 남은 것들이 있어요? 뭐가 제일 기억 남아? 아이 그거 기억, 참. 기억 남은 게 많아요. 뭐에 있어요? 한 가지 한 말씀하신다면. 뭐, 재밌는 얘기가 누구 있나? 아니 재밌는 얘기는 없고 힘든 네. 얘기만 있어요. 아 힘든 얘기도 괜찮아. 뭐가 재밌어? 옛날에 항아리 장사 여기서 남은 집에서 냉김이 할 때. 항아리 장사? 예. 아. 항아리 장사 37년 했죠. 37년? 예. 옛날 그 재무시에던 이로 가지고 그 배가 나가지고 땅에도 놓고. 아 GMC 큰 예, 추럭. 예, 그리 팔았는데 지금 뭐 플라스틱 많이 생기지 항아리가 전에 안 팔려가지고 뭐 하잖아.
냉장고 생기지, 플라스틱도 생기지, 아, 냉장고 생기는 바람에 쓸모가 없지, 항아리가. 그래도 뭐 아직 된장 담그고 간장 담그는 거 필요잖아. 예. 간장 된장 사 먹어. 아니, 그래 사 먹고 뭐 젊은 사람들 사 먹고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예. 노인 애들 많이 돌아가시고. 예. 살아오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보니. 그 말은 어디다가 말할 수가 없죠. 재금 했으면 몇 번은 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소도 하나 없는 집에 왔었다. 와보니까 실력만 있어요? 시어머니 있고 시동생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저기 학교를 못 갔어요. 뭐 만날 교무실에 붙잡히 댕기니 돈 내라 하더라. 아, 돈 내라고? 수업료 내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왜 또 우시려고 그래 또. 눈물이 더 글썽하고 갑자기 또 우시려고 그러잖아. 그럼 옛날 과거를 다 회상시키니까. 예, 나 옛날 안 물어볼게 그럼. 그 요즘 얘기 들어, 요즘 얘기. 예. 어떠세요 사시는 게? 그냥 행복하시죠? 아니, 그렇죠 뭐. 저는 건강만 하면 사는 거. 건강하면 제일 좋습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예, 아무래도 두 분 네 분 걱정도 건강하시고. 예. 예. 앞으로 남은 여생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 지나가다가 여기 이거 찍을 생각도 안 했어. 예. 나 이거 역기름 보고. 예? 아니, 여자 맛을 보시라고. 이거 내가 저 역자고자 팔을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앞에 전통시장이 있으면서 여기는 고깃집. 사장님 안 계신가? 네, 안녕하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와, 아니, 여기 고기 고깃집이죠? 네. 어? 정육점이에요. 정육점? 예. 어때? 가게가 어때? 그냥 뭐, 그냥 저희 먹고 살 돈. 먹고 산? 네. 먹고 산다는 건 잘 사시는 거예요. 바로 또 여기가 전통시장이 예. 있으면서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야. 네. 그래서 손님들 저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거구나. 예. 그 여기 몫이 아주 좋은데. 좋아요. 근데 아직 조그만데요. 우리 3평도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조그마하니까 더 잘 되지. 크면은 오히려 더 조그마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야, 여긴 맛있겠다. 그러고 오잖아. 몇 년 되셨어요, 이거를? 여기 20년 넘었어요. 아, 이거 꽤 오래됐네. 네, 저는 23년 차인데. 예, 23년 차. 어, 근데 여기서는 20년 이제 넘었어요. 근데 다 이걸 먹은 30년, 40년이야. 네, 네. 전통시장이라 그런 거예요. 네. 오세요. 저기, 돼지고기. 아, 돼지고기. 고기 사러 오셨는데, 일단 장사가 중요하니까. 뭐 드릴까? 뭘 드릴까? 돼지고기요. 돼지고기 얼마나? 5,000원어치. 아, 5,000원어치 달래? 네, 아, 여기 5,000원어치 팔아요? 네. 오. 아니, 5,000원. 세조. 알아. 근데, 아니, 5,000원 너무 많이 사시길래 물어보는 거야. 어, 뭐, 어디? 만두기 되려고요. 아, 만두 가게여세요? 네. 어디서? 잡수로세요. 어디야? 잡수로세요. 아니, 어디냐고, 위치가? 아니, 내 사는 집에서. 아, 집에서 가게가 아니고? 아, 나는 만두 가게라고 그래서 만두 가게 지금 찾아가려고 그러는 거지요. 자주 오세요? 단골. 아, 단골이시구나. 단골이니까 많이 좀 드리세요. 어, 많이 드려야 돼. 단골은, 단골 좋다는 게 뭐야.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저 멀리서 찾아오시고 그러는 건데. 야, 5,000원, 5,000원? 뭐, 한참. 아니, 저 6,000원씩 많아요. 아, 많아요? 네. 오, 나는 고기를 안 사봐가지고, 난 먹어보기만 했지. 우리 집사람이 사오기만 했지, 난 먹기만 하잖아요. 사모님 데리고 가, 살 때 데리고 가셔. 아, 예. 알았습니다. 예. 저도 이 집 안에 따라다녀야 되겠죠. 어, 오, 맞네. 안 넣어도 돼. 조심하지 마. 저도 여기 우리 한우야? 뭐야? 한우, 저기 소도 도축하는데요. 어. 소도 축해요. 돼지는 육가공에서 받고. 아, 소를 도축하신다고? 네, 아, 그러세요? 네. 그렇고. 한 마리씩. 아, 그래요? 네, 네. 그런 고기를 한번 맛보고 싶은데. 저 때깔 좀 보세요. 저 육질이 달라. 저거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고요. 이건 미박이라 그래서 껍질이 있는 거? 껍질, 이게 삼겹이에요, 오겹이? 삼겹, 오겹. 오겹? 오겹이야? 네. 와, 이거 아주 신식음 생겼다. 와,
이 고기 좀 보세요, 이게. 이 정도로 이 고기가 좋은데, 이게 삼겹이야. 삼겹살, 이렇게. 어. 오겹, 삼겹. 오겹. 오겹살, 오겹살. 아. 구운 침도는 오겹살 뒤로 하고 걸음을 옮겨봤는데요. 이야, 이 신발들 기억나시죠? 아유, 하나 사올 걸 그랬어. 신부님, 이건 옛날이 털신도 많이 신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강릉의 날씨가 추면은 이건 뭐 거의 다 이거 거의 뭐 집안의 애기들보다 다 신었지 뭐 이거. 이건 검정 거부시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장님을 만나야지.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야. 자, 우와. 여기 무슨 뭐 드라마에 필요한 신발들 다 있네, 뭐. 어? 연속극 드라마에 필요한 신발들 다 있어, 골고루 그냥. 골고루 다 갖춰놨는데, 예. 장사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 가게 하신 지 얼마, 여기도 한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간판 보니까. 제가, 아, 한 41년? 41년? 예.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버셨지만은 고생도 많이 하셨겠네. 그렇죠. 그죠? 예, 예. 일단 앉으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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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쉬었다가. 아유, 아유, 아유. 이쪽으로요,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이쪽 길로? 이쪽 길로요. 예, 이 길이 지금 어떠냐면요,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안 들어오는 골목이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 신을 예를 들어 제가 갖다 놓잖아요. 그냥 다 재고쳐줘서 버려야 돼요. 아기들 신발도 없잖아요. 아기 엄마가 안 오니까. 여기는 지금 요 시내버스 노선이 있죠. 여기서 버스 내리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우리 집에 오는 평균 손님 연령이 70대, 80대예요. 그러니까 다 옛날 물건이죠. 다 노인들이 신을 수 있는 물건만 갖다 놓지. 젊은이들 신을 갖다 놓으면은 안 나가요. 나가야 갖다 놓죠. 안 그렇죠, 나오는 거죠. 이 골목에 주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 골목으로 들어오니까. 예, 그래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으시네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는 이 옆에까지 타갖고 크게 장사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가게 문 닫혀 있어가지고. 날이 갈수록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게세가 많으니까 네. 딱 잘라서 조그맣게 그냥 이제는 그냥 뭐 5번 오고 용돈 조금 벌어서 쓰고 이러지 큰 뭐 그게 없어요, 이제는. 형태가 훨씬 수십 년 되셨으면은 예. 옛날에 이 길이 아주 대단한 큰 대로변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옛날에 여기 광산촌이 장사할 때요. 이 골목에 여기 사람이 미처 데리지 못할 정도로 꽉 찼어요, 이 골목에. 그 정도였어요. 근데 광산이 문을 닫았잖아요. 아. 광산이 문 닫으면서 아주 밀물처럼 사람이 어떻게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든 그 뭐 돈 벌고 젊은 엄마 아빠들이 그 광산에서 와가지고 막 일로 막 다니고 그럴 때 사람 왕래가 많을 때 그때 장사가 됐지. 이제는 젊은 엄마들은 이 골목으로 올 일도 없지만은 예 그러니까는 지금 안 되고. 그 당시에는 그럼 어떤 물건을 많이들 선호하셨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장사할 때 그때는 한 집에 애들이 막 5, 6, 7씩 있을 때이기 때문에요. 뭐를 갖다 놔도 잘 됐었어요. 야, 애기들 신발, 노름고, 고무신, 예, 운동화. 고무신, 운동화, 얘가 떨어지면 얘가 떨어지고 얘 실내화 떨어지면 얘도 실내화 사요. 맞아요. 한 대여섯씩 되니까요. 그래요. 그냥 신사를 거의 오다시피 했죠, 그전에는. 네. 지금은 뭐 애기를 구경할 수가 없으니. 그리고 명절 때는 새 신발 신었잖아요. 맞아요. 세월 앞엔 장사 없죠, 뭐. 여기서 갖다 놓은 물건은 그럼 잘 안 되시면 어떻게 나 이렇게 교체를 해줄 수 있나?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가끔씩 저 밖에 내놓고 떨어요. 아, 떨이고? 싸구려. 예. 그렇게 해서 떨어버리고 또 새 물건 받고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죠. 아, 그래요? 예. 이 물건을 오래됐다고 그래서 바꿔주진 않죠? 저희는요, 물건 오래 두지를 않아요. 오래된 물건은 그리고 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한 7년, 8년만 일하면요, 새 신발도요, 망가져요. 본드가 다 벌어지고, 뒤틀리고, 그 새 신발이라도 버려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내놓고 떨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뭐 운동화도 신고 예. 검정 고무도 신고 예, 예, 예. 참 그게 너무 향수 예. 새롭죠, 저 검정 고무 검정 고무 신 보니까 예. 아 이게 그 참 예. 이게 와 새롭죠. 어, 얼마나 정겨워요. 근데 이게 안 나갈 것 같죠? 우리는 이거를 주로 파는 집이에요. 아 이거?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이런 거 구경도 못 할걸요. 근데 우리는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 저기 논물 보러 가면 그렇죠. 이거 신고 다니세요. 아, 요즘도? 예. 논물 보러 갈 땐 장하시는데. 아니에요. 아, 겨울에는 아주 저기 춥고 그럴 때면 여름에 덥고 이럴 때는 아. 집에서 또 쓰레퍼 필요 없고. 쓰레퍼 대신에 이렇게 검정 고무신을. 발 한번 누워봤어요. 제 발에 아주 딱 맞더구만. 고무신을 얼마 만에 신어보는 건지. 아이고 옛날엔 새 신 하나 얻어 신으면 그냥 며칠은 아까워가지고 밖에서 신지도 못했잖아요. 와 미주. 방앗간이 아주 고소한 냄새 나는데. 빛난 냄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저거 좀 보세요. 저거. 진땡이에요, 진땡. 야, 이 기름. 아, 오리지널. 이게 들이에요, 참이에요. 기름. 들기름? 네. 이게 우리 국산인가? 네. 아, 그 냄새가 다를 것 같아. 우리 국산 냄새하고 저 중국산하고 다를 것 같아. 냄새. 방앗간에서 갓 짜낸 국산 들기름은 골목을 꽂은 대로 가득 채웁니다. 이 기계 짜는 이거 뭐 기름 짜는 이거 보니까 좀 얼마나 됐어요? 이 가게가 얼마나 됐어요? 50년 됐어요. 50년? 네,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그동안 이 방앗간이 많이 바뀌었는데 다른 기계로 좀 바꿔놓죠. 그 옛날 그대로 고소하죠. 손님들이 이 기계를 많이 원합니다. 손님들이? 네. 아, 그래요? 이게 잘 짜. 기름이 잘 짜진 모양이에요. 그죠? 와, 저거 보니까 저건 깻묵 같아요. 네. 그러죠? 그 깻묵은 어디 필요한 거예요? 수분이 갖고 가신 분이 있어요. 사료 만든다. 사료? 네. 옛날에 저 깻묵 나오는 거 저거 먹기도 했어요. 어니셔. 네. 기억나세요? 네. 또 초등학교 때 방 기름집 가서 떼가지고 어. 먹고 가고 있다. 진짜예요? 조금 더 맛있다. 깻묵찌개. 만에 이게 깻묵가루라고 해서 옛날에 지금은 찌꺼기지만은 옛날에 이게 깻묵가루예요. 그래서 깻묵가루 이렇게 떡처럼 나오면 그 깻묵을 잘라가지고 된장에 넣어가지고 쪄 먹었어요. 된장찌개를. 근데 사장님 잘 모르시는구나. 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추억이 몽글몽글 되살아나네요. 반백년 기술과 내공의 들기름은 어떤 맛일까요? 이야, 고소다. 이게 진짜 우리나라 오리지널 들깨 기름이야, 들깨. 빛바랜 사진 속에나 남을 법한 풍경. 하지만 기계 돌아가는 소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야, 저 간판 좀 보세요, 간판. 와, 이 집도 만만치 않죠? 가마솥은 저도 꽤 오랜만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마솥을 지금 뭐 갈고 계시네? 네. 어? 날카로우니까 가루네. 아, 날카로우니까 가루네. 더 매끈하게.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예, 예. 지금 이게 지금 뭐 솥 갈으셨어? 아, 예. 그럼. 할 거예요. 아, 파르셨구나? 네. 아, 사갈 사람이 이걸 이렇게 매끈하게 다듬어 주시는구나. 이런 게 하는 집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 에이, 없어요. 어? 너네 강릉에서도 이런 집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젊은 점이. 독점? 독점? 예. 돈 버는 거. 독점이면 돈 버는 거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지금 벽이 나쁜데다 이 물건 많이 올라갔지요. 예. 그러니까 물어보고 비싸다 하니까 그냥 가고 그냥 가고. 옛날에는 쌌었거든요. 지금은 막 40불을 지금 올랐어요. 아, 비싸요. 아, 비싸요. 뭐 그 하나에 막 이거 막 이런 것도 막 32만 원, 막 제일 밑에 거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감아서? 예. 많이 물가 올라갔고요. 그렇게 좀 뭐 네, 물가가 뭐 안 오르는 게 뭐 다 올랐죠. 그래갖고서 장사가 안 돼요. 아, 그래서 그래도 필요할 땐 다 사갈 텐데. 여기 여기 한 번 사가면 또 오래 쓰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10년, 20년 쓰는데. 20년이 뭐야? 30년도 쓴다. 또 빵꾸 가 팔아가지고 빵꾸 나야. 그 빵꾸 나도 나중에 아주 땜질해서 쓰잖아. 15년 만날 때와서 또 쓰고 막 그랬지.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 한 12년, 15년 되시고. 좀 정도에서. 예? 예. 어, 저는 뭐 쓰다가 요 강릉으로 오셨어. 아니 뭐든 장돌 돌아다니다 어떻게 해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잘 되시니까 다행이네. 아유 장사인데. 아 여기서 독점이라면서 뭘 그래? 아, 독점이라도 안 나가요. 뭐, 응? 옛날 같이 호미 같은 거 옛날에 뭐 막 20개 30개 나왔던 거 요새 기계를 다 하니까요. 그렇지. 한두 개만 사가고. 이건 여긴 저건 아니구나. 저거 저기 대장간 아니에요. 대장간은 아니구나. 그냥 철물점. 거기 대장간 저 맨 들어가. 난 들어오는 거 여기서 파시는 거 아니야. 한창 때야 없어서 못 팔 정도였지만은 아니 그렇다고 또 없어지면 아쉬운 게 철물점 아니겠어요? 아니 농기구가 다 있어요. 세수랑부터 갈 키우고 또 저놈의 정부가 또 지도하네. 잠깐만. 이거 보니까 우리 집이 옛날에. 야 이게 쥐덫 이게 쥐 잡는 거예요. 이거 올려갖고 저거 걸어가지고 여기 일단 목이 크고 해갖고요. 거기 이렇게 쥐가 네. 건드리면은 네,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문 나오는 거지. 이게 떨어지면서 이게 안 열려. 그렇지. 이게 이제 소위 옛날에 쥐덫이라는 거죠. 쥐덫. 이것도 옛날에 가정마다 하나씩 다 있었어요. 이 쥐덫이. 아. 이건 잭. 응? 또 뭐야? 이건 잭. 이것도 옛날에 본 거 같은데. 이것도 쥐 잡는 거야? 예. 이거 손 이거 손도 좀 해야 되겠다. 이거 애기들 만지면 안 돼. 이렇게 하고요. 어른들이 만지면. 일단 먹이. 먹이다 먹이 올려놓고. 이걸 올려놓는단 말이야. 네. 그러고서 이제 쥐가 지나가다가. 아, 먹이 따로 오다가요? 어? 먹이. 어! 어! 이게 이제 잡히는 거야. 그게 이제 쥐덫이라는 거야, 쥐덫. 아, 요즘도 이렇게 농촌에선 필요해요. 그죠? 이건 쥐덫이고, 이건 쥐망. 아, 저건 쥐망. 쥐덫. 야, 아직도 편한 걸. 아, 빨리 나 손님 이거 실어줘야 되는데. 어떤 거? 가마수씨 빨리. 아, 그래 차 왔어요? 요즘 사람들은 백화점 가서 아이 쇼핑하지요. 전 여기가 놀이터 같고 좋더라고요. 여기요. 어? 이 강릉 갈새. 추는다고 충청도. 어? 강릉 갈새. 이 강릉 갈새. 지금 그집 간다. 네. 이거 그 사람은 오래되지. 어. 그 양반 얘기가 철물점 얘기가 이 집이 그렇게 오래된대요. 오래돼가지고 지금 계실라는 모르겠네.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그것도 좁네 여기는. 어우. 야 물건들 엄청 많네. 예? 엄청 많아 그냥. 와 뭐가 이렇게 복잡해. 어 이게 다 열쇠구나. 와 열쇠. 옛날엔 열쇠집이 부자 됐다 그러는데 요즘은 부자가 됐나 모르겠다. 요새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 요새는 전부 다 이거 누르는 거. 아 기계화 돼가지고 디지털화 돼가지고 예, 이것처럼 하지가 따고 들어가는 게 없어. 말이 없어요. 고여 있는 역사라고 해야 하나요? 이 정도면 주인도 이게 다 몇 개인지 몰라요. 여기는 이거 뭐 드라마 촬영해도 되겠는데. 뭐 열쇠 뭐 내가 모르 거의 다 참물쇠네 그다. 그렇죠? 다 참물쇠 종류 열쇠.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몇 년 하셨어요? 78년부터 했으니까 45년? 45년? 예. 그럼 이 동네 산 주민이시네. 예, 맞죠. 그 열쇠를 오래 하셨네. 예, 요 강릉서는 제가 제일 오래 했어요, 이제. 아주 고참이시구만.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살아남으신 예. 거지.
그때만 해도 뭐 여름에는 가게 없었지요. 70-80년대. 예, 예, 70-80년대 진짜 잘 됐어요. 왜? 계속 다녔습니다. 아, 출장? 예. 아, 그전에는 그렇게 바쁘셨구나. 삐삐가 있었고. 어, 맞아. 80년대 삐삐 있었어. 80년대 삐삐. 전화가 없으니까. 예. 무전기. 무전기. 예. 무전기 받고 가시는 거구나. 예. 그 여기서 출장 가시는 거야? 예. 그럼 출장비까지 받아야죠. 예. 그럼 수고비 받아야죠. 짭짤해지. 야, 그 시절이 참 짭짤했겠네. 어? 아, 그때는 진짜 장사 안 되었어요. 아, 한 50만 원씩 벌었으니까. 하루에? 예. 그러면 지금도 한참 많이 벌어두셨겠다. 응? 하기야 요즘은 뭐 옛날 같지 않은데 다 예, 뭐 쓰면서 하셔야지. 이제 나버려. 찾는 데가 많지 않았구나. 예. 용돈 벌어 쓴다고 했어. 참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런 집이 없어지고 없어지면 나중에 이런 걸 볼 수가 없잖아요. TV나 찍어놓은 거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난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건 모습을 지금 방송에 내보내고 있잖아. 어? 이런 건 누가 나중에 안 올 거라고요. 예, 그렇죠. 누가 하겠어? 이제 여기서 수입 한다든지 예. 아니면 기계 공장에서 찍어서 만들어내는 것만 우리가 구경하고 팔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근데 지금은 현장에서 이렇게 수리해가지고 직접 보여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내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찾아 다세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열쇠를 돌려야 하는 문이 있으니 내일도 사장님은 가게 문을 활짝 열어놓겠죠. 자, 이곳은 강릉 중앙 성남시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국밥 골목이에요. 와, 우와, 이게 뭐냐, 냄새가 나는구나. 와, 이 가마솥에서 끓어오는 것도 보세요. 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우리 사장님이 수고 많으시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아, 이거 몇 시간 끓인 거예요? 한 10시간 끓이나? 10시간 더 끓여요. 더 끓여요? 네. 그럼 어제부터 끓인 거예요? 아니, 아침 새벽 4시 40분부터. 새벽 4시 40분. 네. 야, 그때 또 부지런히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야, 수고 많으시네, 그냥. 네, 많이 쓰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자리 이쪽 갈까요? 네, 야, 근데 시간이 철철할 시간이야. 시간이 저렇게 됐어. 지금 배꼽 시간이 난리 났어, 지금. 너 뭐 하고 있냐고, 빨리 밥 먹으라고 그러지. 어이, 소문난 맛집이라니, 와, 군침이 도네요. 아끼지 않고 팍팍 넣어주는 게 마음에 쏙 들더구만. 와, 드디어 등장. 되게 하나. 우! 이걸 다 먹어. 밥을 먼저 발지 마시고, 나중에 조금 남았을 때 밥 말아 드세요. 아, 이 고기를 먹은 다음에,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밥을 그러면, 밥을 예. 넣어서 먹어라. 예, 예. 그러시면 드시면 맛이 있을 겁니다. 예. 그냥 먹으면 맛이 나. 소소 드시고 드시. 아주 고기가. 부들부들한 게 온몸이 녹아요, 녹아. 국물이 있는 게 역시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최고지. 응? 그리고 더군다나 시장 안에 들어와서 장안바퀴 보고 들어와서 이 먹는 이 맛, 이건 드셔본 분들이나 아십니다. 양식 먹는 거? 우리 음식이 최고야. 잘 익은 김치에다가 국밥 한 그릇이면 뭐 게임 끝났다고 봐야죠.
배 든든히 채우고 옆 동네로 향합니다. 이곳은 강릉 명주동이라고 하네요. 아, 이것도 적산가와 비슷하죠.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와, 김홍도 그린데 그려놨어요. 안녕하세요. 예예예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네네네네네네네. 주먹 주먹 괜찮아요. 네네 반갑습니다. 아 예예예. 오늘 제가 만나뵐 분들이 여기 동네 터줏덩감이라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맞아요? 네. 오. 이거 잘 제가 왔네. 이 동네가 아주 오다 보니까 너무 소박하고 따뜻하고 정이 있는 동네 같아요. 정은 있어요. 그래요? 아, 지금 연세들이 어떻게 되셨어? 좀 연식이 좀 있는데 보니까. 당연히 연식. 옛날 기다리고 많은데. 네. 지금 요즘 뭐 100세 시대니까. 아, 아직 80 안 되셨지? 안 돼. 예. 이제 마누라니까 80. 어, 이제 80도 거의 올라가고 있는구나. 됐는데 네. 아, 아니지 걱정할 거 없어요. 네, 올해부터는 만이기 때문에 옛날 나이는 안 사용해요. 그러죠? 근데 이 명주동이라는 동네가 강릉을 가면 꼭 찾아봐야 할 곳이 명주동이에요. 누님들과 함께하는 명주동 골목 투어입니다. 저것 좀 보세요. 옛날 우리 살던 집들 그대로잖아요. 오랜 시간 골목을 지킨 소담한 풍경들. 평생을 동고동락한 골목길은 여전히 할머니들 놀이터였지요. 그러니까 저 여기 사는 우리 여기 누님들은 다 이 동네 함께 사시 동네 사시는 거지. 네, 네, 네. 다른 동이 아니죠? 여기 엄마는 여기가 이 엄마들이 누가? 여기 왜 도망가 이러봐. 아니 이 집이요 이 집 좀 공유해봐요. 저게 한옥 옛날 그대로 가 있어. 문을 열어봐. 누님 집이야? 청소. 네. 이 집이요 이 집. 어, 말을 안 줘서 물이라도 한 잔 먹어요. 이게 사람 손녀 왔는데 또 물도 안 줄 거야. 어떻게 뭐야? 어? 아. 어른이. 어, 오래된 가옥이. 아, 여기 또 어? 저 장독. 장독대 올라가는. 야, 이거 안 드셔요. 어, 예. 아니 뭐 먹을 거 없나? 없어요. 아, 앉으세요. 야, 곶감 좀 싸 먹으면 돼. 곶감 따. 아, 곶감 따 드릴까요? 곶감? 네. 아, 하나씩 따서 좀 우리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아, 아, 저 맛있게 생겼어. 곶감. 그게 애저 동생이야. 그런 게 아니고. 야, 이 곶감이 잘 익었어. 여기 앉으세요. 아, 이거 꿈에서. 어, 아, 아니 아니야, 난 제일 안 좋아. 아, 아 레이디 포스트. 아, 레이디 포스트지 뭐. 이게 어디 곶감이야? 아니 우리 사진 찍는 데서 감을 따. 가을부터 말려서 요맘때 주전부리로 딱이죠. 자 지금부터 그럼 저 자 우리 누님들이 제 간식을 위해서 좀 떡볶이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맛있는 떡볶이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네. 근데 왜 고추장이 없어? 고춧가루 안 푸나? 아 하얀 걸로 하더니까요. 하얀 떡볶이. 어 서울엔 되게 떡볶이 없는 데 빨간 건데. 여기도 빨간 떡볶이인데. 응. 여기는 저 고추장이 하는 거 유명. 다 다르구나. 예. 양념 들어간 게 없잖아요. 너 들어간 게 없어. 없는데 그래서 담백한 게 처음 맛보는 떡볶이예요. 드셔보시면 아 담백하다. 네. 아. 담백하다. 하여튼 누님들이 해주는 거 동생이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응. 맛없으면 맛있다고 해야지. 그렇죠. 뭐, 당연히 맛있겠지 뭐. 오늘 맛을 보고 이 맛이 좋으면은 시장으로 내가 안내할게. 그 시장 조그만 터 하나 만들어서 가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누님들이 하는 가, 이 제목도 따서 뭐 누님 떡볶이라고.
누님들 떡볶이. 네. 거기에 메뉴다가 최주봉이라고 해보자. 아, 그 대박. 응. 그 누님들 떡볶이로 간판 내걸고. 맞아요. 어. 매니저 하면은 또 될 수 있어. 아, 그건 대박이라니까. 아니, 그 매니저는 내가 할 테니까. 그래, 그건 대박이야. 어, 내가 광고할 거를 테니까. 매니저는 안 뺏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럼 매니저 와줘. 매니저가 와서 오세요. 인사해야지. 아, 최주봉 씨. 뭐. 청양고추가 들어가니까 설 지나고 남은 가래떡에다가 고기 대신 멸치를 넣어 만들었다는 멸치 떡볶음은 아주 별미더구만요. 누님들하고 같이 먹어서 더 맛있었나 봐요. 자, 오늘 강릉 여행은 추억이 새록새록 나는 아주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옛 생각이 많이 나네요. 예. 옛날 저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혼났어요. 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날씨도 춥고 살아가는데 조금 팍팍합니다만은 그래도 정 많고 따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왠지 기운이 납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오케이. Love is a matter of showing. 이젠 다 잊어버린 줄 알았던 이 추억들. 팍팍했던 삶에 슬그머니 위안이 되줍니다. 때론 치열하게. 때론 소박하고 무디게 살아온 서민들의 삶이 보여준 행복한 하루. 어느 날 문득 오늘이 또 그리울 겁니다. 그때 다시 또 강릉을 찾아오려고요.